제복 입은 민주 시민. 대신에 자율과 창의는 확실히 보장하지만 책임도 크게 묻겠다. 이제 이런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개혁안을 만든 것 같아요. 특히 그 내용을 보면은 20대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할 거는 휴대폰 사용과 외출. 먼저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휴대폰을 지금 이제 시범 운용을 해봤어요. 지금 보니까 한 540명 정도를 이제 대상으로 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본 즉, 그 중에서 위반 사례가 한 20여% 정도가 나옵니다. 위반 사례라는 게 뭐냐면, 일과 중에는 휴대폰, 자기 번호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부대에 가지고 들어가는데, 이 군 복무, 군 업무를 일과를 할 때는 이걸 맡겨놓는 거예요.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휴대폰 걷는 학교가 그렇지.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일과가 끝나면 마음대로 써라. 뭐 가족이나 친구, 연인하고 통화해라. 이렇게 되는 건데, 여기서 이제 위반 사례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, 쓰지 말아야 할 시간에 몰래 쓴 경우 하나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인터넷 도박 같은 것을, 스마트폰이니까 요즘에 컴퓨터 기능을 하잖아요. 그런 경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, 저는 제 복무 시절에 휴대폰은 존재하지도 않았고, 삐삐도 이제 저 제대 후에 나왔습니다만, 뭐가 있었냐 하면 너무너무 군 복무 기간에 쓰고 싶었던 게 마이마이예요. 마이마이. 그 삭막한 군 병영 생활에서 음악을 듣고 싶은 욕구. 휴대용 카세트. 예. 그러면서 이제 군 복무의 절반은 안 쓰고 절반은 썼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서적인 효율에 자극이 되더라는 겁니다.